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게 돼요. 작업실로 얻어서 작업실에서 이렇게 연습을 네. 이렇게 이상적이긴 하죠. 어느 정도긴 아주 큰 볼륨으로 베이스를 이 톤도 좀 자세하게 컨트롤하면서 네. 적정 볼륨, 예를 네. 들면 뭐 조그만 클럽까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볼륨 상태로 게인을 올려놓고 이렇게 네.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 편하고 한건 집에서 연습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조그만 앰프, 일명 똘똘이 앰프라고 하잖아요. 똘똘이 그게 이제 똘똘이 앰프라고 닉네임을 별명을 붙여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네. 저희 때는 다람쥐 앰프라는 말도 썼어요. 다람쥐 앰프. 너무 다람쥐 귀엽다. 앰프. 다람쥐 야, 그 다람쥐 앰프 좀 갖고 와라. 앰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약간 그 스피커 유닛 8인치짜리 그냥 한방 박혀 있는 진짜 한 요만한 거? 예. 그런 거 그냥. 근데 그거 갖고 집에다 놔도 볼륨 한반 이상도 못 올려요, 그것도. 맞아, 맞아, 맞아. 예. 제가 정말 베이스를 열심히 카피하고, 네. 열심히 레코드를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다 옮겨서 막 곡들을 막 따고 막 베이스 라인을 막 카피하고 그러던 시절에 썼던 앰프가 조그만 앰프가 네. 있었던 것 같아. 19, 20살 때. 네. 수많은 곡들을 카피하고 연습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밤에 밤늦게도 조그맣게 틀어놓고 할수 있거든. 네, 조그맣게. 작은 근데 볼륨으로. 아예 지금 뭐 앰프가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이거 이 소리 여러분들이 잘안 그죠, 들리시겠지만 안 들리죠. 지금 이런 볼륨으로는 또 이게 안 들린다고. 그래서 집에 연습용 앰프가 아주 소규모 다람쥐 앰프가 좀 필요해. 다람쥐 앰프. 똘똘한 다람쥐 네. 앰프가 필요하다고. 그 요즘은 컴퓨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기본적으로 다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헤드폰 아웃으로 해서 헤드폰으로 듣거나 아니면 헤드폰 앰프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폰 앰프로 들으면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헤드폰 쓰고 연습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헤드폰을 오래 쓰면은 정말 이 귀도 아프고 머리도 좀 멍해지는 것 네. 같고 귀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귀 바로 앞에서 가까운 데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헤드폰을 사용해서 연습하는 방법도 좋지만 네. 너무 장시간으로 하면은 굉장히 귀에 피로감을 네. 느껴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 영상에서 익숙하게 보셨던 앰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고, 요즘은 집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합주도 요즘 잘안 하잖아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앰프가 너무 크면은 집에서 쓰기 힘들고,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그냥 요즘은 작은 사이즈로 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점은 일단 작으니까 보관하기도 편하고, 뭐 갖고 다닐 일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갖고 다닐 일이 있을 때 정말 편해요. 가지고 다닐 네. 일이 있어요, 네. 사실. 언제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캠핑을 간대거나 아, 차박을 간대거나 할 네. 때 베이스를 딱 들고 와가지고 연습을 야외에서. 야외에서 연습할 수 있어, 야외에서. 이런 근데 저는 놀러 가서까지 그 연습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가끔 필이 받칠 그죠? 때가 있어요. 그 용도로. 그 필이 받을 때, 네, 그렇죠. 언제든지 꺼내 쓸수 있다는 그러니까 점. 베이스를 이렇게 갑자기 막 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갖고 다니기도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뭐 드럼 리듬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연결해서, 네. 같이 해서 거기서 같이 좀 같이 리듬도 만들고 그러면서 베이스 라인을 만들면서 노래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렇죠. 정말 좋은 게이 앰프들이 배터리로 구동이 돼요. 네. 배터리가 지금 전원을 연결 안 해놨거든요. 아, 다안 했구나. 그럼 여기 네, 이것도 지금 뭐가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갔어요. AA 사이즈, 아,2A AA 사이즈 6개. 사이즈가 6개. 이 조연은 AA 사이즈가 6개 얘도 들어가고, 6개, 똑같이. 6개 들어가는구나.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오래 쓰겠죠?
제가 사실은 집에서 요거 두 개를 간혹 이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냥 음악 듣는 용으로도 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그 억스 단자가 있어요. 여기로 연결을 해주면은 그냥 컴퓨터용 스피커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니터를 해놓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안 끄고? 네. 뭐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쌩쌩하게 소리 잘 나더라고. 최소한 6시간 이상은 가요, 진짜.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하고 배터리로도 최소한 대여섯 시간 정도는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음악 감상용 스피커로 쓸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좀 출력이 작대는 거. 출력이 작아서 큰 볼륨의 순수한 베이스톤이 과연 어떤 것인가가 조금 느낄 수 없다는 거, 몸으로. 우리가 베이스 네. 사운드를 이제 귀로도 듣지만 몸으로도. 사실 몸으로도 네. 느끼잖아요. 그렇죠. 베이스는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런 볼륨으로, 큰 볼륨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냥 베이스 소리구나 정도만 네. 느끼는 거지 네. 왜 몸으로 와닿는 그 정도의 볼륨은 낼 수가 없다는 점이 그게 좀 아쉽긴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볼륨을 거의 뭐 끝까지 올리고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좀 나서 볼륨을 자꾸 올리게 되는데 아, 이 작은 앰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볼륨을 그렇게 높이 올리게 되면은 스피커가 손상이 돼요. 그렇지. 그 용도가 아닌데. 그 코일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앰프에서 볼륨을 좀 한계치 이상 높여서 쓰게 되면은 나중에 소리가 부르르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제 베이스 볼륨이 지금 요 볼륨이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요 정도 볼륨이면은 밤새고 연주해도 옆집에서 컴플레인 없을 것 같아. 요 정도 볼륨은 뭐 괜찮죠. 아 근데요 요즘은 집 구조, 벽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방음이 잘 되는 집도 있고 잘 안 되는 집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집들이 오히려 벽이 두꺼워서 방음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앰프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볼륨을 절반 이상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다 보니까 자꾸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볼륨을 크게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계기반에 무슨 차가 한 160까지 돼 있는데 그 160까지 차 안 밟잖아요. 그렇지. 밟나? 그럼 그거 안 좋지 않나요? 그 끝까지 아니, 다 밟으면? 끝까지 다 밟으면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기만 하면 뭐해? 서야지. 안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어디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하체 부품 하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큰 앰프는 절반 이상 올리지도 못하지만 그런 앰프들도 절반 이상 올려서 쓰다 보면 앰프가 망가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앰프일수록 오히려 볼륨 욕심을 내지 않고 쓴다면 그 점에서는 훨씬 더 편안하게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이게 늘 내가 이 베이스 연주와 네. 나와의 어떤 그런 이 연관관계가 늘 내 옆에 베이스가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도 할 수 네. 있는 것 같아. 네. 베이스는 아무리 연주를 잘하는 사람들도 내가 하루에 베이스 자꾸 연주를 소리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이냐를 막상 따져보면은 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오랜 세월 연주를 하고 레코딩 세션을 많이 하고 라이브를 어마어마하게 했다고 해도 하루에 내가 베이스를 한 번도 안 만져볼 때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이제 있죠, 그런 날이. 이런 조그만 앰프들이 있으면 밤에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머리맡에 자기 전에 머리맡에다 놔뒀다가 이렇게요. 뭐. 복잡한 거 낮에 그게 섹션이 뭐였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섹션이 뭐 이상한 섹션이 하나 있는데 어려운 섹션인데 뭐 생각날 때 그냥 바로
또 어려운 거 뭐 하나씩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연습하고 확인해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아 지금 자기 전에 머리맛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이런 앰프들 아무리 볼륨이 작게 설정을 해놓고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저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이 전달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 구조모를 타고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쿠션 같은 거를 지금도 이거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이게 없으면은 이 책상이랑 같이 울립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매트리스 위에다가 앰프를 놓고 쓴다든지 하다못해 좀 쿠션이 될 수 있는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방석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하나 올려놓기만 해도 이 진동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밤에 연습하실 분들은 뭐라도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해라. 푹신푹신한 거. 네,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요, 뭐, 지금 이거 네. 좋네. 오. 네, 요거, 네, 요거는 제대로 흡음해주는 그 판이에요. 좋아, 아주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일부러 깔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안 그러면 이 책상이랑 같이 오 하고 울리고. 그러니까. 네. 조요에서 나온 MA10B라는 모델입니다. MA10 10와트예요, 10와트. 10와트면은 네. 뭐 가정에서 쓰긴 충분하지. 네, 아우 넘치죠. 네, 지금 여기 처음에 보면은 볼륨 노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 볼륨이에요. 그다음에 톤. 네. 그다음에 게인. 이게 이제 입력 볼륨이죠. 그다음에 노멀하고 드라이브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은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네. 이 더 질감을 더 걸쭉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게인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러나 소리가 커지면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볼륨을 이렇게 줄여놓고 네. 내가 원하는 질감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고 게인은 그냥 중간 정도 놓고 게인은 많이 올려도 상관없는데 요 메인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그렇죠. 네, 요 정도로만 놓고 쓰시면 좋아요.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배터리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배터리를 아답다. 빼서 한번 네. 보여드려 좋을 것 같아요. 여섯 개가 들어가고요. 에너자이저. 얘는 자이저가 있는데 얘는 자이저. 요즘 뮤지컬에서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에다가 다 요걸 쓰거든요. 아. 공연 한번 끝나면 이거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쌓아놓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자이저. 예. 얘는 자이저. 그리고 아답터로 전원 공급을 해주는데 9볼트인데 전류를 좀 많이 먹어요. 1.2A짜리. 보통 우리 이펙터에 많이 사용하는 아답터가 500mAh나 300mAh 정도 많이 쓰는데 얘는 1.2A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전용 아답터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스위치 끄면은 네. 이 재밌는 게 여기 불이 들어와요. 이게 좀 좋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옆면에 보면 이렇게 나사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요거를 풀면은 오 그런 기능이 이렇게 있네. 나와요. 요거 스트랩을 여기다 걸어갖고 예, 이렇게 걸고 다닐 수도 있고 요거는 되게 괜찮은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여기다가 그 철사를 이렇게 매달아갖고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놨어요. 그럼 괜찮지 이것도. 네, 마운트를 다 그런 식으로 시켜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거 지금 그래서 배터리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상태로도 최소한 한 6시간은 쓸 수 있다. 아, 뭐 훌륭하지 뭐. 네.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 단자 있고 억스 단자 있고 억스 단자로 뭐 외부기기 연결해갖고 컴퓨터랑 연결하면은 스마트폰하고 연결하는 네.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일이라고 예상이 돼요. 아, 근데 네. 요즘 또 스마트폰에서는 요런 3.5 핀 잭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또 많이 없앤 기종들도 많아갖고 그치 아이폰 네. 쪽이 좀 그런데 네. 안드로이드 폰은 뭐 핀 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네. 없고 그걸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그때는
요거 볼륨이 먹지 않아요. 이 웍스는. 그러니까 그 기기 자체에서 볼륨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음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5인치짜리 유닛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충분한 저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블랙스타 앰프입니다. 블랙스타에서 나온 플라이 3라는 모델인데, 요거 하나에 얘는 놀라지 마세요. 4마트예요. 4마트. 오. 그 4마트짜리 두 개가 이렇게 링크가 돼 갖고, 아, 지금 이렇게 랜선 방식으로 예.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 설명을 좀 이따 드리고 우선 요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처음에 게인이 있고요. 자, 확실히 볼륨이 작아지네. 네. 그다음에 EQ. EQ는 미들이 좀 빠지는 미들이 빠 네. 미들이 스쿱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네. 미들이 좀 빠지는 그런 스쿱 느낌이 좀 있고 네. 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미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그 노브 방식인 것 같아. 네, 여기서 뭐 디테일하게 정리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요 정도만 미들만 좀 컨트롤을 해줘도 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프레서 노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값이 정해져 있고 압축되는 양만 압축이 되면서 볼륨이 같이 커지는 그런 방식인데 아 굳이 뭐 이거는 내 생각에는 안 쓰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쓸 일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거는 오버드라이브. 요것도 역시 또. 저 이게 아까 조율보다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오버드라이브. 근데 많이 안 찌그러진다 얘는. 그죠? 그만큼 많이 찌그러지진 않네. 많이 찌그러지지 않고 약간 네. 클런치해지는 것 네. 같아. 클런치. 이 찌그러지는 정도는 게인으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볼륨은 여기 마스터 레벨로 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볼륨.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얘는 유닛이 3인치짜리가 들어가요.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유닛이 작으면 저음을 재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강해주기 위해서 여기 서브 노브가 하나 있어. 네. 이거를 올리면은 자 지금은 이렇게 줄여놓은 거고요. 여기서 올리면은 로우가 확 살아나. 로우가 있는데 확 살아나. 뭐든 적당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하게 올리면 소리 찌그러지거든요. 찌그러지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적당히. 그래서 요거 하나가 3와트예요. 3인치 스피커 하나 들어간 3와트.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면은 이렇게 확장 스피커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전원부가 없고 그냥 스피커만 있는 거예요. 걔는 위성 항상, 스피커 같은. 걔는 트윈으로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요 본체에다가 파워가 랜선이네. 네, 본체에다가 랜선.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같이 소리를. 그러면 자, 요거를 빼면은 지금 요거 하나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같이 연결을 하면. 3와트에서 6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볼륨이 이 정도면은 아까 조율이랑 비교해봐도 뭐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작지 않아. 예, 아주 네. 딱 좋아요. 예, 트윈 이 스피커 시스템이 네.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선을 좀 풀어갖고 스피커를 이렇게 좀 벌려놓으면은 약간
엄밀히 따지면 스테레오는 아니지만 왜냐면은 네, 똑같은 소리가 그냥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 억스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스테레오로 작동해요. 레프트 라이트가 다 그대로.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정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틀에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네, 정리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길지가 않아서 예, 이게 해봐야 1m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좀 아쉽네.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확장시켜 주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이게 스테레오 기분을 좀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외부 단자 연결해서 음악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은 그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요거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선을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 정리 잘 못하는 사람도 네, 이렇게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깔끔하죠.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뭐 나란히 놓고 쓰든가 좀 쫙 확장시키고 쓰든가 이렇게 두 개를 쌓아놓고 쓰든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배터리로 구동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도 한번 보여드리지. 요건 여섯 개. 아따 얘네 자해. 뮤지컬 끝나고 또 챙겨온 거. 얘네 자해죠. 네. 얘네 자해죠. 그 다음에 얘도 전원 어댑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특이해요. 6.5V에 1.5A. 그러니까. 그리고 센터가 플러스 극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9V 아답터는 여기다 쓸 수가 없고 전용 어댑터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네. 아쉬워도 뭐 근데 어차피 이거 세트로 사면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걸 쓰면 돼요. 노 프로그램이 노 네. 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노 프로그램. 예. 그리고 여기 헤드폰 단자 있잖아요. 이쪽으로 라인아웃을 연결해 갖고 그걸 녹음을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라인아웃 기능까지 같이 겸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거 퀄리티가 의외로 괜찮네. 네. 가격 대비가.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만 들고 다녀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조연은 같이. 가격이 한 얼마나 해요? 조연은 요거 10만 원 미만. 아, 10만 원. 6-7만 원 정도. 블랙스타는. 블랙스타는 이거 하나만 했을 때 거진 한 10만 원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로 하면은 한 17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뭐 그렇게 싸진 않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한데 뭐야 크게 저렇게 조그만한데 무슨 이렇게 비싸. 가격이 뭐 아주 싸진 않아. 네. 아주 싸진 않는데 그래도 그 여러분들 뭐 요즘에 어디 뭐 악기샵이나 뭐 낙원상가나 뭐 아니면 온라인 그런 매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조그만 연습용 앰프 뭐 2-3만 원 그런 거 없어요. 못 써요. 지금 없어요. 못 써.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저희 2-3만 원짜리였잖아요. 그치. 그게 지금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싸다는 네. 생각 마시고 그냥 연습용 앰프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항상 베이스를 이렇게 만지게 된다니까. 네,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이 연습이라는 게 베이스를 이렇게 잡기까지가 참 시간이 텀이 많이 걸리고 네. 텀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막상 베이스를 잡으면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뭘 치면서 뭐 아이디어도 내고 뭘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해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베이스를 이러한 연습용 앰플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자주 접하고 겸물생심을 좀 몸소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